그리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들을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렇게 지금 라이브를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좀 실시간으로 봐주시는 분들에게 나를 사랑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채팅창을 한번 읽어보면, 네, 태민양 오늘 노래 좋은데? 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오늘 채팅창도 너무 칭찬해주고 난리더라고요. 네. 와, 감사합니다. 태민양 감정이 되게 좋네요. 요즘 사랑하나요? 아, 요즘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멤버분들도 사랑하고. 그런 만화들을 보내겠습니다. 태민양 제 교육식도 불러주시나요? 오! 당연합니다. 제가 여기 박박이라는 분 결혼하실 때 분에게 인스타 DM 날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의 콧다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I love people. 네. 후크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가 방송에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가 끝났습니다.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걸그룹 핑크의 혜진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혜진생활이라는 혜진라이프 혜진생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곧 인스타 핑크 혜진도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팔로우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랑 한 대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저랑 한 대가 없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꼭 제가 널 사랑했다고 불러드리고 다른 좋은 노래도 두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그래도 36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더위를 피하시나요? 가장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더운 여름 날에는 냉장고에 꼭 수박 한 캔을 놔둬요. 그래가지고 수박 한 캔을 굉장히 상큼한 바람과 시원하게 풀어놓고 이렇게 엄청 수박을 먹으면서 냉면을 보는 게 제 여름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혜진양, 왜 요즘 유튜브 이렇게 하고 영상이 안 올라와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인스타에서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하고 제가 이런 거를 커버를 다시 한번 올려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커버 많이 올려주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답을 주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답을 주시고 답을 듣고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날씨가 다행히 엄청나게 너무 많이 덥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밤 평소 때에 비해서 앉아서 저희 라이브 방송을 들어주시고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질문이 좀 많이 들떠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 많이 봐주시고 인스타에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언니 밥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이거 끝나고 아마도 먹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끝나고 뭐 먹는 거니까 메뉴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추천해주세요. 저희는 아메리를 마셔요. 안 그래도 감사드려서 여기 회사에서 아메리를 사서 가져갔었어요. 제 라이브 방송 보는데 가져갔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표님 아메리카 최고입니다. 스마트케이라고 저희 외국 팬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 방송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고
그렇고 문자 라이브 할때도 그렇고 그리고 꼭 이렇게 막 모르는 걸리고 그렇고 라이브 방송 때라는 스마트폰이 꺼지시고 실시간으로 쓰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지금 무슨 해외에 있는 분들도 완전 이제 새벽이라서 그렇고 저희를 나가면 막 새벽 5시 6시 뭐 이럴 텐데 제 방송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또 제가 처음 이 라이브 방송 시작했을 때 제 직캠을 찍어주시던 외국인 분 직캠분이 있었는데 오늘 또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땡큐. 항상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따라와 주시는 우리 너무 감사한 분 태인 오빠 그리고 원래 덕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그런 기회를 드렸지만 열심히 또 이렇게 방송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브이로그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브이로그도 제가 조만간 한번 재밌는 브이로그, 좀 웃긴 브이로그를 한번 찾아보고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또 노래를 한번 불러볼 건데요. 이거는 이 노래는 제가 유튜브에 서로 영상을 올렸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노래는 컨트롤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이 노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노래가 지금 반영되니까 네 지금 다음은 아니고 완전 정리하시잖아요. 그래도 좋은 노래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니 되니까 이 노래를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슬프지만 좀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